1985년생 36살 이준석 대표가 몰고 온 역동적인 변화에 사실 우리 정치판의 질서도 요동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단순히 30살 넘게 차이라는 문재인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는 장면, 그 장면부터일 겁니다. 이 사진은요, 저 2012년에 당시 이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표와 이준석 정치 초년생의 만남, 저희가 한번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글쎄요, 뭐 나이가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아버지 버린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한다. 지금 상상이 좀 잘 안 가기도 하는데요. 문준용 씨보다도 한 두 살이나 어려요. 예. 그렇다 보니까 뭐 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막내 아들 비슷한 이제 그런 격인데요. 저는 아마 이 영수회담 하는 모습이 그려지면 아마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을 겁니다. 일단 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청와대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킥보드 타고 다니니까 2차 킥보드 타고 청와대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자, 그렇게 어떤 모양부터가 이제 파괴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들어가서 하면 문 대통령 원래 청와대 들어가면요. 들어간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일단 기에서 눌립니다. 청와대라는 장소 자체가 보면 굉장히 천장도 높고 그 걸어가는 데가 항상 길어요. 청와대 가보시면 뭐 알지만 일단 걸어가다 보면 그 대통령 귀에 확 눌립니다. 그러면 뭔가 내가 말을 하려고 하더라도 가서 보면 정신없이 아무 말도 못하고 와요. 그게 이제 청와대가 노리는 하나의 그런 장소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분들이 항상 영수회담하고 난 다음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 내가 그거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딱 들어가 보면 일단 청와대는 분위기에 귀가 눌려서 또 대통령이라는 취지에 귀가 눌려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근데 이 당돌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대통령 앞에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젊은 세대는 다를 겁니다. 다르죠. 따다닥 밀어붙이면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이 완전히 달라진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아마 청와대 정무라인이 굉장히 긴장할 겁니다. 그런 모습이 비춰지면 들어가서 단적인 예로 뭐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버리면 대통령이 뭔가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서로 간의 문화가 옛날 같으면 조금 당대표가 체면도 지키고 뭐 이것 좀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 이제 앞으로 그거 안 통합니다. 자, 그런 식의 영수회담이 이루어질 경우에 정치문화에 큰 충격이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늘 그 제1야당의 대표가 되면서 국가의전서열이 7인가 뭐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된 걸로 저도 보도를 접해봤는데요. 김근식 교수님, 네. 또 하나 대통령 말고 여당 대표를 만날 때 여기는 또 삼천벌 혹은 송영길 대표의 협상. 이게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한 화면에 담길 때 송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있다. 여당이 비교적 또 좀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여당도 이런 이미지를 좀 긴장할 것 같긴 합니다.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곤혹스럽고 민주당에 사실은 오늘 이준석 당대표라고 하는 새로운 이 변화의 모습이 민주당에 반사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짝 긴장해야 되는데요. 간단히 비교를 해보면 이준석 당대표가 85년생이지 않습니까? 예.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81학번입니다. 예, 81학번. 이준석 당대표가 태어나기 전에 대학을 이미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비교해 보더라도 물론 이제 나이나 연령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야 당대표회담을 한다든지 또 여야 간의 어떤 정치적 이슈를 놓고 협상을 한다고 했을 때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당대표가 만나서 서로 치고받고 기싸움을 벌이거나 또는 타협을 하거나 협상을 했을 때 누가 봐도 민주당은 노세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일단 딱 화면에서부터 갖고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준석 당대표의 돌풍으로 시작돼서 되느냐 마느냐 혹시나 했지만 결국 돼버렸던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돌풍이 태풍이 된 상황에서는 민주당에서도 지금 내부에 굉장히 새로운 고민들을 시작해야 될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뭐 정당 여야를 떠나서 한국 정치가 이번 기회에 정말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대교체로 연령으로 자르자는 게 아니라 젊고 새로운 생각 그 젊고 참신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새로운 생각을 가진 분들의 정치 세력의 교체로 여야 모두가 같이 화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기폭제가 저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과거 9년 전 사진까지 준비할 줄은 참 이번 당대표 선거 정말 파격의 파격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화면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될 텐데요. 그런데 오늘 이준석 대표 수락 연설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수 임재범 씨의 노래를 차용 그러니까 갖다 쓰기도 했는데요. 제가 화면을 바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먼저 가장 먼저 추진할 변화는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의 구체적인 설계와 토론 배틀, 연설 대전 등을 통한 대변인단의 공개 경쟁 선발입니다.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할 겁니다. 대전현충원을 방문해서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어떤 민주당 인사의 부적절한 표현을 위한 천안함 그 용사들과 그리고 유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수 임재범 씨의 너를 위해 그 얘기를 수락연설에 녹이면서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다 변호사님, 아까 잠시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공직 후보 자격 시험하고 일단 당 대변인도 토론 배틀로 뽑겠다 이 얘기인데 뭐 파격의 파격인데 뭐 이 당 내부 분위기를 잘 아시니까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나뉘는 것 같아요. 이제 한 70이 넘은 재선 의원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의원이 아니고 전직 의원인데 그분은 되게 그 공직 후보 자격 시험이 필요하다 이제 연세 많으니까 말씀을 편하게 하시던데 자격이 좀 이렇게 국민들 눈높이에서 필요한 그런 능력을 안 갖춘 사람들도 있다. 최소한 어떤 뭐 타이핑이라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못 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처럼 일부분 여기에 대해서 아 이게 바람직하다 내용물 구성을 바꿔야 되니까 이런 설계를 들여오는 것도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늘 홈페이지나 일부 당원들 중에서는 또 탈당을 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일부죠? 네, 그렇죠? 아주 일부예요. 예. 사실 최근에 이준석 대표 때문인지 뭐 대구에서도 20, 30대가 입당을 많이 했어요. 우리 20, 30대들이 최근에 많이 입당을 했기 때문에 뭐 일부가 탈당을 반에 하나 하신다 하더라도 역량은 당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큰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입장이 나뉘긴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쭉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치인들은 유연해야 되고 빨리 민심에 따라가야 되고 변화에 익숙해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게 이준석 대표가 후보일 땐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예. 대표가 되면 상수가 된 거니까 이 기준을 그리고 명분이 있는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이면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약간 비판적인 분들도 명분이 있고 그리고 합리적이라면 그 부분은 다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일 큰 열망은 정권 교체거든요. 거기에 부합하는 거라면 보수 주의 시각으로 봤을 때 당원들도 제일 큰 국민의힘 당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춰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취임 연설에서도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신 공직 후보 자격 시험이나 대변인 토론 배틀 뽑겠다는 건 이미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안했던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한 건데요. 저는 거기 말고도 오늘 연설에서는 이른바 그 공존이라는 단어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하면서 그 멜팅팟이라고 하는 용광로처럼 하나의 그 뜻으로 묵혀가는 것보다는 다양한 샐러드의 야채들이 공존할 수 있는 이 샐러드 보울과 같은 접시에 이 화합을 공존을 추구하겠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 거칠게 싸웠던 다른 중진 후보들과의 어떤 그 감정도 좀 풀고 그리고 젊은 당대표라는 불안한 시선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불안한 시선에 대해서 같이 모든 분들 존중하고 다 서로 겸허히 서로 얼싸 안고 같이 가면서 할 수 있는 화합의 어떤 메시지를 날렸다는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토론 배틀로 대변인 뽑고 공직 후보자들 자격시험 하는 건 좋겠지만 예. 그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이 노장청이 조화롭게 같이 갈 수 있는 안정과 통합이 어떤 메시지를 좀 더 강하게 줬으면 하는 좀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그 샐러드 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공존의 메시지를 날렸기 때문에 앞으로 뭐 젊은 당대표 이준석 당대표의 어깨를 통해서 당의 변화를 한 번 더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빔밥과 샐러드 볼이 뭐가 다른지는 좀 이어지는 주제에서 있으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이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정석 국장님, 네. 제가 뭐 이 한국 정치사에 끼친 의미가 작지 않기 때문에 이준석 현상과 이준석 신임 대표에 대해서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당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다소 가벼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선 전국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수 있을까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굳이 오게티를 좀 찾자면 당 내에서도 전략전 선택을 보수층이 했어요. 내년 대선을 위해서.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뭔가 통합과 포용을 잘 못한다. 그럼 오히려 이게 독이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에서 어쨌든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에서는
이준석 대표보다는 나경원 후보가 조금 앞섰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당원들도 이준석 대표가 좀 앞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생각보다 당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 불안감, 걱정 이런 것들이 분명히 실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향후에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당의 개혁, 변화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더라도 구성원들과의 어떤 충분한 소통, 공감대를 이루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그런 어떤 당의 단결이 바탕이 돼야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수순을 또 밟아갈 수 있을 거니까 그런 바탕에는 당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일단은 뭐 나이가 젊고 국회의원 경험이 없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대선 전국을 앞두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뭐 안철수 대표라든지 뭐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지 뭐 지금 김동연 뭐 전 부총리 등등 뭐 이렇게 외곽에 있는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잘 모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과연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제 그런 불안감이 사실은 마음속에 녹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른바 능란한 어떤 정치력 이런 부분들을 이준석 대표가 향후에 발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는 핵심 포인트는 두 개죠. 결국은 중도층을 누가 잡느냐, 2030 세대를 누가 잡느냐 하는 부분인데 예. 일단 현재 단계에서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현실화됨으로써 이 두 가지 부분에서 국민의힘은 해볼만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게 된 거죠. 예, 그것을 어떻게 이준석 대표로서는 좀 현실화해내는데 자신의 정치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향후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 이런 것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혹시 오게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분들은 없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제, 저 이제 이 대표되기 전에 며칠 전에 뭐 잠깐 이준석 후보하고 뭐 방송 전에 만나서 이제 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당대표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겸손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예. 왜냐하면 이게 당 정치 문화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이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틈을 보고 공세를 할 것이다. 아하. 그렇게 그럴 경우에 그거를 정면으로 할 경우에는 혼자서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쩌면 보면 자기의 우군이 많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국민들이 지지한다 하더라도 당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조화를 못 이루면 의원들이 일단 등을 돌려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일각에서는 뭐 바로 또 비대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우리도 솔직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몇 번의 이제 당 대표의 발언이라는 게 우리가 패널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 이게 될 수 있지만 당 대표의 발언은 굉장히 무게감이 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 대표의 발언이 막 너무 튀어버리면 이게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이 당에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자칫하면 이게 지금 갑작스레 또 비대위로 전환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또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그런 안정감들을 어쨌든 간에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은 잘 알고 있더라, 그런 부분들을. 예. 뭐 오늘 또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앞으로 이제 잘 조화롭게 이, 뭐 아까 셀레드 볼 이야기를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한 몇 주 동안 보여줄 수 있는 인석 후보 대표의 행보에 따라서 저는 상당히 중진들의 입장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